뛰어난 실력의 연주자는 많은 작곡가들에게 큰 영감이 되곤 합니다. 그리고 그런 훌륭한 연주자들을 위해 음악을 헌정하는 일은 작곡가로서 크나큰 영광이었는데요. 바이올린으로 가능한 모든 테크닉을 담아냈다고 평가받는 오늘의 작품 또한 한 바이올리니스트의 연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20년 프랑스의 작곡가 라벨은 자신의 작품이 연주될 한 음악회를 방문하는데요. 그곳에서 그는 헝가리의 바이올리니스트 옐리 다라니의 연주를 듣고 큰 감명을 받아 음악회가 끝난 뒤 그녀에게 헝가리의 집시 음악을 몇 곡 연주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렇게 밤새 다라니의 연주를 들은 라벨은 2년 뒤 난이도 끝판왕의 계보를 잇는 바이올린 작품 찌가느를 작곡해 그녀에게 헌정하죠. 찌가느는 프랑스어로 집시라는 뜻입니다. 집시 음악은 특유의 강렬하고 화려한 분위기 때문에 기교적으로 어려운 작품을 작곡할 때 자주 인용되었는데요. 난곡의 대명사로 불리는 리스트의 헝가리안 랩소디나 사라사테의 찌고이네르 바이젠이 집시풍으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작품이죠. 라벨의 찌가느 역시 그 뒤를 따르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작품이자 20세기 초에 쓰여진 최고의 바이올린 작품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찌가느라는 곡은 어떻게 얼마나 어려운 걸까요? 바이올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짜릿한 고음일 텐데요. 고음은 상대적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모든 사람, 모든 악기는 음역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고음의 기준은 악기마다 다르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바이올린이 첼로보다 보통은 높은 음을 연주하지만 바이올린은 바이올린만의 고음이 있고 첼로는 첼로만의 고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직 바이올린 안에서도 여러 종류의 고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바이올린에는 솔, 레, 라, 미 네 개의 줄이 있는데요. 높은 음은 높은 소리가 나는 줄에서, 낮은 음은 낮은 소리가 나는 줄에서 연주합니다. 마치 음역이 다른 네 개의 악기가 자신의 음역에 맞는 음들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자 키의 노래를 그대로 남자가 부르듯 높은 음역대의 줄에서는 편하게 연주할 수 있는 음들을 일부러 낮은 음역대의 줄에서 어렵게 연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대로라면 편하게 연주할 음들이 엄청난 고음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찌가느의 시작 부분이 아주 어려운 이유인데요. 바이올린이라면 너무나도 쉽게 연주할 수 있는 무난한 높이의 음들이지만 라벨은 집시 음악의 자유롭고 거친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이 모든 음들을 바이올린의 가장 낮은 줄인 G현으로 연주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우리가 알던 바이올린이 맞나 싶을 정도로 허스키한 소리가 나는 걸 들을 수 있죠. 이 곡을 작곡한 라벨이 바로 이런 음색을 원했기 때문에 찌가느의 도입부는 너무나도 간단한 멜로디임에도 모래주머니를 찬 것처럼 어렵게 연주해야 합니다. 또 찌가느는 헝가리의 무용음악인 짜르다시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짜르다시의 특징은 아주 느린 빠르기로 시작하지만 후반부에서는 굉장히 빠른 템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찌가느 역시 곡의 중간부터 바이올린이 수많은 음들을 속사포처럼 쏟아내는데요. 특히 왼손 피치카토를 거쳐 엄청난 빠르기의 더블 스톱으로 이어지는 이 부분은 끝판왕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짜릿한 기교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연주자에게 혹독하기로 유명했던 라벨은 이보다 더 빠르고 화려한 피날레를 준비해 두었는데요. 포코아 포코 아첼레란도, 샘프레 아첼레란도, 또다시 아첼레란도, 3단 고음이 아닌 3단 아첼레란도를 거쳐 매우 빠르게를 뜻하는 프레스토에 이르러서야 이 작품의 최고 속도에 다다릅니다. 찌가느의 피날레가 얼마나 빠른지 들어보기 전에 한 가지 눈에 밟히는 게 있는데요. 여기 악보에 있는 이 다이아몬드들은 뭘까요? 실수로 삐뚤게 그린 듯한 이 음표들은 바로 찌가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하모닉스 주법을 뜻하는 표시인데요. 하모닉스는 배음이라는 뜻으로, 배음이란 예를 들어 100Hz 진동수 높이의 음이 있을 때 그 정수배가 되는 200, 300, 400Hz 등의 음들을 뜻합니다. 하모닉스 주법은 바로 이 배음들을 소리내는 기술인데요. 복잡한 원리는 제쳐두고 결론만 말하면 이 다이아몬드 음을 평소에 연주하듯이
줄을 꾹 누르지 않고 손가락을 살짝만 대고 연주하면 전혀 다른 제3의 음이 휘파람 소리처럼 연주됩니다. 이 하모닉스 주법이 어려운 이유는 우선 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주할 때는 음 높이를 조금 틀리더라도 일단 소리는 나는 반면 하모닉스 주법은 정확한 위치에 정확하게 손가락을 대지 않으면 큰 음 이탈이 나거나 아예 소리가 나지 않는데요. 또 힘 조절을 잘못해서 조금만 세게 누른다면 하모닉스가 아닌 보통 음이 연주되기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프죠. 그래도 하모닉스로만 연주한다면 모든 음을 살짝만 집으면 되기 때문에 조금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찌가느는 마치 진성과 가성을 빠르게 넘나드는 요들을 부르듯 어느 음은 평범하게 연주하고 어느 음은 하모닉스로 연주하고 빠르게 힘 조절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두 줄을 동시에 하모닉스로 연주하기도 하고 두 손가락은 살살 누르고 한 손가락은 세게 누르는 복잡한 운지법을 요구하기도 하죠. 또 다른 문제점은 하모닉스로 연주되는 제3의 음들이 굉장히 헷갈린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라현에서 미 자리에 손가락을 대고 하모닉스를 연주하면 미가 연주됩니다. 그런데 레 위치에서 하모닉스를 연주하면 라가 연주되고 파샵 위치에서는 전혀 다른 음인 도샵이 연주되죠. 이렇게 머리 아픈 하모닉스들이 찌간느에는 잔뜩 들어있는데요. 손으로는 분명 파샵을 누르고 있는데 도샵이 연주되질 않나, 시를 누르고 있는데 파샵이 연주되질 않나, 손과 귀가 따로따로 움직이니 너무나도 헷갈리겠죠. 그리고 이 작품에는 일반적인 피치카토와 왼손 피치카토를 합쳐놓은 양손 피치카토가 등장합니다. 왼손 피치카토가 어려운 이유는 파가니니의 카프리스 영상에서 충분히 살펴보았는데요. 양손 피치카토가 까다로운 이유는 왼손 피치카토와 오른손 피치카토의 연주 방식이 다르다는 점에 있습니다. 보통 피치카토는 왼손으로 음정을 집은 뒤 오른손으로 현을 튕겨 연주하지만 왼손 피치카토는 왼손으로 음정도 누르고 현도 튕겨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통 피치카토보다 훨씬 소리가 작은데요. 바로 여기서 생기는 음량 차이 때문에 양손 피치카토를 일정하고 균일하게 소리내는 일은 굉장히 어렵고 골치 아픈 일입니다. 또 찌간느의 양손 피치카토 부분은 간단한 16분 음표들의 나열로 보이지만 숨어있는 멜로디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균일하게 연주하는 것 말고도 숨은 멜로디를 입체적으로 드러나게 연주해야 하죠. 찌간느의 제목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랩소디 득공 세르라고 적혀있는데요. 쉽게 말해 연주회에서 연주하면 관객들에게 반응이 좋을 대중적인 곡이라는 뜻입니다. 박력있는 바이올린의 기교와 그에 대비되는 아름다운 멜로디, 그리고 익살스럽고 생기 넘치는 분위기까지 누구나 어렵지 않고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라벨의 찌간느 그 마지막 피날레 부분을 들려드리면서 클래식 타벅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